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시간은 69페이지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전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속하는 중개계약입니다.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자유입니다. 다만 이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자, 1번, 5번까지 적을 텐데 시험에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만약 했다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또한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는 7일 이내에 공개를 해야 되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 공개는 어디다가 공개를 해야 되냐면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또는입니다. 밑이 아니고 또는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는 게,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왜냐하면 인적사항을 공개해버리면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직접 의뢰인들끼리 전화해가지고 계약을 한다든지 해버리면 개업공개사가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가 불특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7가지가 있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우리 교재 70페이지에 맨 위에 양갈 5번에 있네요.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가 있는데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특이 뭐냐면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가 있는데 단 권리관계는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인 경우에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개업공개사의 의무는 71페이지, 교재 71페이지 맨 위에 의뢰의 의무사항이 있네요. 세 가지. 그 다음에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의뢰인의 의무사항 요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의뢰의 의무사항입니다. 을이 개업공개사죠. 을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로 줄절했습니다. 문서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이라고 하면 X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우리 서식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되고,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인 설명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요약지 71페이지 맨 위에 2번 갑의 의무사항입니다. 갑이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갑의 권리 의무사항입니다. 갑 의뢰인이 을개업공인중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놓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그가 지불하여야 할 갑이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를 을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중개보수 100%를 위약금으로 을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을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 A와 전속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교재 71페이지 메뉴의 서식에 100%라는 말은 없죠. 그러나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100%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 의뢰인이 소개시켜준 갑 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한 푼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중개보수가 가령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는데요. 비용을 60만 원 광고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했다면 6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인 50만 원만 비용을 받을 수 있고, 만약 비용을 40만 원 지출했으면 40만 원 다 받겠죠? 요 셋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50% 소요된 비용,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비용 지출한 게 없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까지 적을 텐데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이고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예외는 당사자 약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는 71페이지까지 해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70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71페이지, 72페이지 이건 일반 중개계약서와 1번, 2번만 차이가 날 뿐 나머지 3번부터 6번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맨 밑에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의 주소, 생년월일 이런 걸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업에서는 이 전속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중개업을 할때 손님이 왔길래,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하고, 젊은 여자분인데 성명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하니까,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러더라고요. 그 이름도 묻기 어려워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전속 중개계약서에 만약에 제가 이름은 뭔데요? 물어서 이름 가르쳐 줬으면 또 생년월일은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아저씨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문서로 전속 중개계약서를 적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독점 중개니까 다 문서로 적고 있죠. 그 다음에 72페이지,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이 있습니다. 권리 취득용도 있다. 취득용의 경우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기타 희망 조건 이런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3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전속 중개계약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도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정보망이라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한 체계입니다. 의뢰인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한 체계 하면 X입니다. 정보망이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정보망입니다. A 개업 공개사가 있고 B 개업 공개사가 있으면 A한테 매도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B 개업 공개사에게 매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A가 빨리 팔려고 매물을 정보망에다 올립니다. 그러면 매수 의뢰를 받은 B 개업 공개사가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 개업 공개사는 누구한테 연락합니까? 매도인한테 살 사람이 있다고 직접 연락한다. 매물 올린 A 개업 공개사한테 연락한다. 네, A한테 연락합니다. 매도인 연락처 모릅니다. 만약 아까 인적사항 전속 중개계약할 때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다면 직접 연락해가지고 매도인, 매수인한테 양쪽 다 중개보수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물을 올린 A 개업 공개사는 중개보수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말라고 했고요. A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손님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A가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거래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연락해서 매물 삭제를 해야 됩니다. 매물 삭제를 안 하면 거짓 정보 공개돼 있어서 6월 이하의 업무 정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보망이란 개업 공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고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되려면 지정받아야 됩니다. 지정. 거래 정보 사업자 지정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아야 된다. 우리 요약집 73페이지 거기 표 보면 나와 있네요. 요건 구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이 뭐냐면 그게 부가통신사업자입니다. 요건이.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 줍니다. 지정서를 교부해 주는데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구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3월 30일 숫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요건입니다. 73페이지 맨 밑에 지정요건 4가지 나와 있죠? 중요합니다. 지정요건은 4가지입니다. 지정요건은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정신청서류는 5가지입니다. 지정신청서류는 5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정요건은 보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이 500명 중에는 2개 이상의 시, 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5 빼기 2는 3입니다. 이 숫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5 빼기 2는 3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시험에 기능사 X, 1인 대신에 2인 X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확보해야 된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개업공개사는 500명 이상이죠.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는 메인 서버,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시험에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X입니다. 회원 컴퓨터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정신청서류는 이 네 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74페이지 맨 위에 네 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하고 또 하나 더 필요한 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입니다. 신고확인서, 신고필증 같은 말이죠. 요걸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정요건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뭐가 있습니까?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 등록증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정요건하고 요 숫자 중요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라는 말은 오직 여기밖에 사용 안 하고요.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죠. 공인중개사법에는. 자, 그래서 지정요건, 지정신청서류를 받고요. 그 다음에 그 74페이지에 보면 별표에 보면 국토부 장관은 전자정보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는 건 없습니다. 이제 전부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운영인데 동그라미 1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밑줄 치세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상물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 밑줄 치세요.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회원업소, 비회원업소 해서 왕따 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렇게 왕따 시키면 1년 이하 2천억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됩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 2천억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유월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동그라미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 안 해가지고 허위매물이 공개되어 있으면 역시 6월 이하의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6번 지정취소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취소 사유. 지정취소 사유 부운정일해.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거지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1년.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소를 하려면 청문해야 됩니다. 취소 3개. 지정, 취소, 자격, 취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는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청문이 뭐냐면 들을 청, 들을 문인데 듣는 게 청문인데 사망, 해산의 경우는 들을 수 없죠. 따라서 사망, 해산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고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매수 신청들이 업무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합니다. 등록 취소는 취소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PC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거 취소해버리면 할 사람 없겠죠? 그래서 지정 취소는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하는 게 시험에 두 문제 나오는데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서 한 문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꼭 숙지를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